같은 경우에는 기미 잡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바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저의 홈케어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한 지 23주 된 6개월 차 임산부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임산부인데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임신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드름이 종종 생기는 지성 피부다 보니까 받았던 시술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던 제품, 연고 등도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끄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임신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혹시 안전하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임신 기간 동안에는 바르는 레티노이드 성분인 스티바A나 디페린 연고 같은 것들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먹는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태아의 기형이 증명된 카테고리 X 약물이거든요. 바르는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산부가 바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을 위해서 많이들 바르고 계시는 레티놀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 여성 2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레티놀 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었는데 난 임신한 후에 뭐를 바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바쿠치올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쿠치올 같은 경우에는 식물 유래 성분이기도 하고 레티놀 크림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자극감도 적기 때문에 임산부에 있어서 대체 화장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의 약 반 이상이 기미를 경험하게 되고 유두나 겨드랑이가 거뭇거뭇해지는 색소 침착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하면 입덧도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몸이 전반적으로 불편해서 잠도 잘 못 자는 수면 질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기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언제 잘 생기냐면 임신선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분기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후에는 기미가 옅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임신 중에 레이저 토닝과 같은 미백 치료 자체를 받을 수는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상 이 레이저 토닝 자체가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기형아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임산부를 대상으로 장기간 대규모 연구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앞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의사 상의하에 낮은 에너지로 레이저 토닝을 받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미 잡티 관리를 따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서 기미 잡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유기자차 선크림보다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기자차 선크림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화학 성분들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얼굴에 바르는 정도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온 전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하시면 이게 바르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혈류로 흡수되는 양도 많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미 잡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A나 자외선 B뿐만
뿐만이 아니라 가시광선도 기미잡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가시광선까지 차단해주는 틴티드 선크림을 쓰고 있어요. 이외에도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미백 기능, 항산화, 항염 기능을 하는 비타민C 제품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홈케어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평소에 여드름이 잘 발생하지 않았던 분들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평소에 많이 났던 분들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이 생긴 이유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먹지 않았던 과자, 빵과 같은 밀가루를 조금 더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초콜릿, 단 거 제품이 너무 많이 땡긴다든지, 이렇게 급격한 식습관 변화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면질이 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여드름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먹는 약도 못 먹고 바르는 약도 못 바르고, 그렇다고 염증 주사도 못 맞고 해서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두 개 여드름이 생기는 거야 임신을 했으니까 애교로 넘어간다지만, 너무 많이 여드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곪아서 커지는 경우에는 피부과에 오셔서 간단한 압출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 복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르는 약을 제가 추천드리자면 아젤리아 연고를 발라주시거나, 더 심한 부위에는 클린다마이신 항생제 성분인 듀오클린, 크레오신티, 아크닌액 정도를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린다마이신 성분은 카테고리 B로 임산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젤리아 연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드름 연고편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크레오신티, 듀오클린, 아크닌액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연고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처방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드름이 올라올 경우에 이렇게 압출 관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심한 부위는 아젤리아 연고나 듀오클린액과 같은 연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앞둔 임산부들이 해볼 수 있는 관리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압출 관리를 받아볼 수 있겠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필링 중에서 아하 성분인 GA 필링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관리인 LDM 관리나 소노 관리, 그 다음에 연예인 필링이라고 부르는 PHA 필링 정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웨딩에서 빠질 수 없는 써마지나 울세라 시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써마지나 올리지오와 같은 고주파 시술은 몸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시술은 우리가 태아를 볼 때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굴 피부에 초음파 열을 가하면서 약간의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마취 연고가 필요하고, 마취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긴장을 하고 힘을 주게 되면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취연고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마취연고 성분 중에 리도카인은 임산부 카테고리 B 약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국소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사 마취제로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어디가 찢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달 임산부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곧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할 예정이었는데 가슴 부위에 평평사마귀가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였거든요. 이때 국소적으로 마취연고를 짧게 바르고 시술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23주 임산부인 저의 홈케어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피부텐텐 구독자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저 포함 다른 원장님들도 클렌징 밀크,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산부가 된 이후에 어떤 화장품을 바르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임신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페린 연고나 레티날 크림을 번갈아 가면서 바르고 있었지만, 임신 후에는 이것은 중단한 상태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비타민C 제품을 바르고 있습니다. 미백 기능, 그 다음에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꾸준히 잘 바르고 있는 추천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C를 바른 후에는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다행히 임신 후에도 민감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드름도 간간이 올라오기 때문에 압출 관리를 하거나 압출 관리를 못 받을 때는 집에 아젤리아 연고도 있고 크레오신티 액도 있어서 저는 여드름 부위에 여드름 연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분기가 많은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바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압출 후에 조금 얼굴이 붉어지거나 조금 민감해질 경우에는 비타민 B5 성분이 포함된 재생 세럼을 가끔 사용하기는 합니다. 저같이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너무 건조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재생 세럼도 같이 루틴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보습 트러블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의 화장품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보습의 끝판왕인 히알루론산 성분을 써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화장품 성분들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잘 선별해서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중 세안을 한 뒤에 비타민C 제품을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고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여드름 연고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재생 세럼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장품 성분은 최근 피부 텐텐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산부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임산부들이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이고 아마도 많은 임산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 악화와 그 다음에 이건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예쁜 아기 출산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권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